자, 문제 볼게요. 자, 54a제곱 마이너스 24b제곱을 인수분해하면, 자, 54a제곱 마이너스 24b제곱. 인수분해 하고 싶대요. 자, 공통인수가 있나? 뭐로 묶어줄 수 있나? 2? 6으로 묶어주면 안 되나? 6? 6, 9, 54, 6, 4, 24. 됐지? 그 얘 6으로 묶어주시면 3a 플러스 2b와 3a 마이너스 2b와 이런 정도로 인수분해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됐지. 자, 다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0이 x 마이너스 5랑 x 마이너스 b랑 이렇게 됐대요. 그럼 봐봐. 요게 지금 얘하고 곱해져서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b 자체의 값은 뭐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곱해서 플러스 10이 돼야겠지. 그러니까 b가 얼마야? 2요. b는 2겠지. 얘하고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거야? 더해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2랑 더해서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러면 A는 마이너스 7인 거지. 자,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더하래요. 정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면 되겠다. 됐지? 네. 자, 그 다음에, 자,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식을 0이는 X의 계수를 잘못 봐서. 왜 잘못 봤을까?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X 플러스 5로 인수분해를 했대요. 철이는, 얘는 X의 계수를 잘못 본 거야. X 계수를 잘못 본 거야. 철이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본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를 했더니 어떻게 됐대? X-4,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었대. X-4, X-2,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대. 처음 2차식을 바르게 인수분해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치? 그럼 일단, 얘는 x의 계수를 잘못 봤으니까 뭐는 제대로 봤다? 상수항. 상수항은 제대로 봤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식이 어떤? x제곱 플러스 몇 x? 6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었던 놈이었잖아. 근데 요 중에 x의 계수 요놈의 쉐끼를 잘못 봤다는 얘기니까 요놈의 쉐끼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 콜? 오케이. 좋아요. 다음에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아니, 정개하면 어떻게 돼?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됐겠지? 그치? 네. 뭐는 제대로 봤다?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까 얘는 제대로 봤다는 얘기인 거야. 그치? 네. 아이, 잘못 보고 그래. 그치? 꼭 이런 거 시켜요. 잘못 봐가지고. 지들이 잘못 봤으면 지들이 해결해야지. 우리 똑똑하니까. 똑똑한 사람들한테 해결해주세요 하잖아. 그래서 우리한테 해결해주세요 하고 한 거야. 라고 생각해야 마음이 편해. 자. 원래식이 뭐였을까? 원래식? x제곱 x 마이너스 6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었겠지. 그러면 얘 우리가 수두개 찾는 게임이요. 얼마? 5,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자, 어떻게 될까요? x 마이너스 5, x 마이너스 1. 원래 제대로 된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얘기겠죠? 네. 됐어요? 좋습니다.